안녕하세요. 오늘도 3D 젤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현재 재학 중인 국제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과를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예! 다른 과 체험해보는 게 처음인데 제가 요리를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서 걱정이지 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텔 웨스토리아과의 서양조리 실습실이라고 이탈리아 요리, 뭐 그다음 프랑스 요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리스, 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쪽, 미국 쪽의 어떤 요리들을 수업을 배워요. 그래서 2년 동안 학생들이 총 4학기에 걸쳐서 양식 수업을 배우는 실습실이에요. 재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오늘 총 들어갈 재료인데 오늘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탈리아 요리는 양식 요리 중에서 이탈리아 요리 항상 재료는 위생적으로 씻어줘야 돼요. 고기 잡냄새를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마늘을 다져서 이 고기에다가 마리네이트 시켜주고요. 포테이토 케이크라고 있어요. 감자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아, 케이크? 우리 케이크도 만들잖아. 호구마 케이크 만들. 아, 호구마. 아, 호구마. 호구마요?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스윗 포테이토. 호구마 케이크요? 고구마 케이크요. 거의 다 익었네. 자, 이제 준비. 자, 이 육수를, 면수를 남겨줘야 돼요. 왜? 좀 이따가 소스라고. 그렇죠. 와. 예! 소스 마무리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얘는 올리브오일에다가 살짝 버무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질기지 않게 양념이 다 되었어요. 와. 맛있는 소리. 겉에 이렇게 국물 시어링 한다고 해요. 겉에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여서 은은하게 익혀줄 거예요. 고기는 미디움 정도로 구워줄 거예요. 고기 익힌 정도에 따라서 크게 6단계로 나뉘는데 블루 레어, 그 다음에 레어, 그 다음에 미디움 레어, 그 다음에 미디움, 그 다음에 미디움 웰던, 그 다음에 웰던. 이렇게 6단계예요. 고기를 그냥 소금 후추 마늘에서 굽는 것보다 타임하고 마늘을 다진 걸 같이 마리네이트 해서 굽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차게. 맛있게 뿌려주세요. 소금을. 와! 후추도 맛있게 뿌려볼까요? 야! 파이어! 다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 밖으로 나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라나 파다노라고 이탈리아 대표하는 치즈예요. 이탈리아 대표하는 치즈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치즈 많이 넣으면 맛있어. 우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까? 갈아서 직접. 대박이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 더 맛있게 하려면 버터를 살짝 넣어주면 더 고소한 맛이 나요. 항상 이제 맨 마지막에 할 때는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팅을 준비합니다. 이걸 플레이팅한다고 해요.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줘야지 더 음식이 맛있어 보여요. 자연스럽게 플레이팅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스타 먼저 플레이팅 할 거예요. 안 예쁘다, 편집할 거예요. 오케이.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줘야지 더 음식이 맛있어 보여요. 우와. Nope.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다시 하자. 자, 이렇게. 네. 완성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 담아주고. 자,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가루를 이렇게 뿌려주고 대박. 치즈가루 소스 우와 대박 자 이렇게 오늘 하실 거예요 이러면 끝이에요? 끝 와. 자 일단 눈으로만 드시고 배고파 이건 시중에서 보통 사먹으면 이 정도라면 4만 원 정도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알겠네 정성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진짜 그럼 저희도 지금 자 이제 봐요. 만들어요 네 화이팅 자 이제 소스 만들 거야.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양파 다진 거 볶다가 이제 항상 할 때 요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면 튀김 아니에요? 튀김인가요? 자 이제 마늘하고 양파 가지기 어디 있어? 이렇게 싸면 돼요? 이런 거? 너 큼지막게 잘랐지? 저도 그냥 대충 썰은 거 같아. 이 상태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교수님, 제 소스 탄 거 같아요. 결국 망했습니다. 가버렸어. 불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 아닌가? 미팅 중에서 만든 것 같은데